그러던 어느 날, 홍 씨와 공원에서 줄넘기를 하던 때였어요. 그날 우리는 공원에서 할머니 한 분을 만났답니다. 그 수상한 할머니래요. 누나, 나 뵙겠다. 어? 홍 씨야, 저기 봐. 할머니, 할머니. 도와주세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어떡하지, 누나? 안 되겠어. 홍 씨야, 구름빵. 구름빵 잘 먹겠습니다. 홍씨야 힘내. 여기가 어디야? 할머니 걱정 마세요. 구름빵 먹고 잠깐 날고 있는 거예요. 병원까지 빨리 모셔다 드릴게요. 내가 날고 있다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아이고 아이고. 할머니 홍씨야 더 빨리. 그때 홍대영 씨가 아니었다면 제가 어떻게 됐을지. 정말 고맙다 얘들아. 뭘요? 나아지셨다니 다행이네요. 어머 내 정신 좀 봐. 차 드린다는 걸. 아유 난 괜찮은데. 드세요. 잘 마실게요. 친절도 하셔라. 어머, 홍씨 잘 시간 됐다. 얼른 가서 씻으렴. 네, 엄마. 아이고, 이런. 할미가 주책 없게 너무 오래 앉아 있었구나. 아이고, 슬슬 가봐야겠네. 아유, 어르신 얘기 듣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만나뵈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제가 저기 골목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그럴래? 아이고 나오지는 마세요. 금방 가는데. 안녕히 가세요. 그래 그래.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아이고 아이고 배야. 아이고 할머니. 갑자기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얘들아 지난번처럼 날아서 병원에 좀 데려다 주지 않으렴. 네. 그럴 게 아니라 당신이 얼른 차로. 그래. 내가 시동 걸어놓고 있을게. 아니 됐어요. 네? 그새 다 나은 것 같으네. 아유 난 괜찮으니까 걱정들 말고 쉬어요. 잘들 자렴. 편찮으신데 혼자 가시기에도 괜찮을까? 그러게요. 홍씨야 옷이 다 더러워졌잖아. 그러네. 근데 이렇게 타는 게 더 재밌단 말이야. 목말라 누나. 이거 먹고 놀렴. 할머니 안녕하세요. 근데 저희가 이런 거 받아도 될지. 괜찮아. 할머니 손주 같아서 예뻐서 그래. 자 어여. 감사합니다. 시원하다. 잘 먹겠습니다. 잡아봐라. 혹시야 거기서. 대인아 내 거야. 홍씨야 나 잡아봐 누나. 이거 말 거야. 할머니. 그래. 뉴스 잘 마셨습니다. 홍씨 좀 씻어야 할 것 같아서 이만 가봐야겠어요. 난 괜찮은데. 안 돼. 안녕히 계세요. 가자. 홍비야 홍씨야 꼬치까지 구름빵 좀 배달해 줄래? 네 엄마. 구름빵 먹고 빨리 가자 누나. 그래. 구름빵 잘 먹게. 얘들아. 할머니 짜잔. 우와 이거 3단 합체로 보시잖아. 홍씨 주려고 할미가 샀지. 이건 홍비 거. 물감이랑 크레파스란다. 우와, 갖고 싶었던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와 누나 이거 봐라. 내가 변신시켜볼게. 누나 그걸로 나랑 로봇이랑 그려줘. 완전 멋지게. 구름빵 배달 갔다 온 다음에 그려줄게. 야호 빨리.
빨리 갔다 오자. 할머니! 누나, 구름빵 상자도 없어졌어. 방금 전까지 여기 있었는데 이상하네. 누가 가져갔나 봐. 빨리 찾아보자, 홍시야. 예, 예. 구름빵 잘 먹겠습니다. 안 보여, 누나. 저쪽으로 가보자. 어? 누나, 저기! 어? 할머니가? 어? 할머니! 할머니, 잠깐만요. 그 구름빵 꽃집에 갖다 줘야 하는 거라고요, 할머니. 잠깐만요. 기다려요. 아이고. 아이고. 할머니. 구름빵이 필요했다. 하늘을 날면 내 고향 평양까지 갈 수 있을 테니까. 더 늦기 전에 가서 6.25 전쟁 때 헤어진 내 가족들을 만나고 싶었어. 어르신. 할머니, 구름빵 먹어도 북한은 갈 수 없어요. 북한은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날아서 간다고 해도요. 그치, 아빠?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어 서로 자유롭게 다닐 수 없어요. 그게 가능하면 얼마든지 제가 만들어드렸죠. 북에 있는 가족을 만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 둘, 빨리요. 좀더 빠르게요. 꼭 이렇게 걸어야 해. 이렇게 힘차게 걸어야 운동이 된대요. 평양까지 가시려면 통일절대까지 사셔야 하잖아요. 그래야지. 그래야 하고 말고. 앞으로 저희가 매일 같이 운동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그래. 고맙다, 엄비야. 고맙다, 홍시야. 힘내세요, 할머니.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는 우리나라에는 할머니처럼 고향에 갈 수 없고 가족도 만날 수 없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전 할머니의 고향인 북한에 가보고 싶어졌어요. 그곳에 가서 할머니의 헤어진 가족들을 찾아드리고 싶어요. 얼른 통일이 돼서 할머니의 소원도 저의 바람도 빨리 이뤄졌으면 좋겠어요.